받은 김도훈입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있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노인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특히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삶을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 좀 이런 방향이 앞으로 점점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낙상,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낙상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당하면 또 오래 사는 것도 힘드신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골절이나 당하면 더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더 이제 뭐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낙상이라는 것은 그냥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바닥이나 또는 현재 위치보다 낮은 상태로 갑자기 체인지가 바뀌면서 발바닥 위에 다른 신체 부위가 닿는 것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상은 보통 노인 증후군의 보통 하나인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낙상에 대한 것들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는 위험 인자를 잘 찾아내가지고 이것들을 잘 조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게 노년기 또 노령화 사회에서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아마 이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낙상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골절이 오게 된다는 거죠. 낙상하시는 분들의 보통 한 10 내지 25%까지도 이렇게 골절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문제는 이렇게 골절을 한번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또 운동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대뇌의 그 인지 능력에 또 이제 아무래도 잘 쓰지 못하니까 또 영향도 주고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울이나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삶의 질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빈도를 보면요. 65세 노인의 3분의 1. 꽤 많죠. 그 다음에 80세 이상 노인은 거의 반수가 1년에 1회 낙상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 정도 골절이 생기거나 입원을 필요로 한 상태가 되고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지역사회보다 3배 정도 높고 낙상의 약 10 내지 25%에서 골절이나 열상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훨씬 더 리스크한 아마 이제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어하는데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조사된 거 보면 수원에서는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1% 정도, 또 성남에서는 13%, 농촌에서는 좀 높고 32% 정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예외가 아니고 낙상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낙상에 아까 보였지만 낙상의 위험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위험 요인들이 얼마나 많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발생 빈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 여기 보행 장애가 있거나 또는 기립성 저혈압, 그다음에 약물을 네 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는 사람. 우리 저희 병원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이 네 가지는 거의 대부분 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왜냐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보통 오시면 보통 내과, 당뇨 해서 내과에도 한번 들리시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나 뭐 이런데 외과 계통도 이제 한두 번 들리시고, 뭐 재활의학과 들리시고, 보통 보통 평균 잡으면 한 3과 정도, 보통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게 저만 하더라도, 보통 한 3~4가지는 더 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약을 상당히 많이 이제 드리는 편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김 선생님도 뭐 어떤 약은 안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약을 어떻게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나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그다음에 이제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 발에 그다음에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 낙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환경적인 요인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규제나 또는 어떤 이제 그런 규약이나 이런 것 통해서는 많이 아마 더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각 집안에서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낙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내적인 요인하고 외적인 요인인데, 내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질환, 또 와상이나 이렇게 인지기능, 뭐또 어떤 보행기능, 그런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 신체적인 문제하고 좀 많이 관련되어 있고, 눈의 시력이라든지, 이 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아마 노인분들한테 많이 있죠. 장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나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근력이 떨어지시고 장애가 오시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적인 요인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 아까 약물이라든지 어떤 그 보조기구라든지 주변 환경적인 문제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조심해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이제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아마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낙상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요인이고 이렇게 이 내적인 외적인 환경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낙상의 특정 요인을 우리가 때로는 찾을 수 없는 게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는 이런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어떤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낙상은 우리가 좀 미리 잘 준비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하면은 많은 경우 예방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점이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면 많은 또 노인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마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엇이 낙상을 유발할 요인이냐? 정신적, 심리적인데 여러 가지 이제 치매는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또 우울이나 공포나 불안 이렇게 초조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쉽게 이런 위험 요인에 이제 돼 있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은 평평하지 못한 것, 또 주게 이제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평평하지 않은 바닥이나 그다음에 어두운 조명, 장애물, 문지방. 이런 문지방이라든지 또 경사도 있는 거 울퉁불퉁한 융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심하게 우리가 봐야 될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신체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풍이라든지 간질, 심혈관계, 근골격계 뭐 이런 만성 약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요인이 돼서 이런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할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예방해야겠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썸머라이즈 하면 나이가 들면서 균형 능력이 감소가 되고 또 근골격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좀 자세가 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고착화될 때 결국은 좀더 좋지 못한 자세가 계속 이 나이하고 서로 연관 관계에서 점점 좀 악화되면서 이제 이런 보행 능력이든가 균형 능력 이런 인지 기능과 함께 이제 이런 낙상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뭐 젊은 층은 뭐 근데 50세 이상의 낙상의 주된 원인은 보면 반수 이상이 이제 미끄러지는 거, 어디에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헛디디는 거에서 한반 이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턱이라든지 미끄러운 바닥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조사를 해서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맥경화 낙상되는 경우가 20%, 계단이 한 13%. 그다음에 침대가 5%. 생각보다 얼음이나 눈은 이제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대학에서 지나가다가 눈이 와가지고 한번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젊은 나이기 때문에 제가 골절이 안 됐지. 제가 그거 한번 경험을 한 40대 중반에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래 사람이 이래서 골절이 오는구나 느끼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눈을 굉장히 좀 조심하게 됐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이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미끄러진 것이든지 헛디는 것, 문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리스크한 것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손상을 입는 신체 부위는 아까 얘기 나왔는데 우리 대퇴 부위가 제일 많습니다. 대퇴 둔부가 32%고 그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흉곽. 그래서 갑자기 넘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상체 부위가 머리부터 해가지고 대퇴해서 상체 부위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제일 이제 나중에 이제 무릎이나 이런 하지는 이제 좀 적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위가 이 대퇴 부위 부위가 아마 제일 리스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머리 이런 것들이 아마 될것 같고요.
아까 손목골조 얘기도 나왔는데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여기 이제 방어하느냐고 짚어가지고 손목 골절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노인이나 소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고관절 골절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리스크 시리어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를 여는 이런 고관절 부위가 이제 이런 넘어지면서 골절이 오는 경우죠. 그래서 고관절 골절 부상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에서 특별히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오는데 문제는 70세 이상에서 이런 고관절 골절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크한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중요 부위가 아무래도 노인분들한테 회복기도 늦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찌면서 이런 것에 이제 골절이 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아마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리 압박골절이죠. 많은 경우에 이제 넘어지면서 이게 흉추와 요추 일번에서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많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저절로 스폰테니어스하게 또 있다가 이렇게 낙상이 아닌데도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이 좀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페인이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엑스선 검사에서 나타나는 찾아내거나 또는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낙상에 이제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물어보는 건데요. 상당히 심플한 거 물어봐서 또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넘어진 적이 있냐, 몇 번이나 넘어졌냐, 그거 물어보고, 만약에 넘어진 적이 있다면 그 횟수와 넘어질 당시 주의사항이 어떠했으며, 또 걷는 것과 균형 잡힌 것에 대한 혹시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균형이 잘안 잡히거나 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우선 낙상의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될것 같죠.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렇게 진료실이나 간단하게 이제 할수 있는 범위 타임 업앤 고스 테스트인데 뭐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혀 놓으시고 오듯이 앉혀 놓으시고 3m 앞에다가 어떤 그 목표물을 지정해 준 다음에 일어나서 그 3m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앉게끔 하시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3m 떨어져 갔다가 다시 앉는데 보통 10초 정도 안에 돌아오면 정상인데 이것이 한 30초 이상 걸리면 이게 비정상이다. 이런 경우는 낙상의 위험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테스트 갖고 낙상의 위험도를 우리가 좀 측정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고차원적으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MFS에서 모어풀 스케일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넘어짐에 여러 가지 과거력이 있는지, 최근 3개월 동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해서 점수를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2차적인 어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걷기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IV 세트나 이런 헤파린 락을 다루는지, 그다음에 걷는데 또 여러 가지 이동하는데 뭐 어느 정도 되게 되는지 해서 또 멘탈 스테이트 같은 거 측정을 해서 인지 기능도 좀 봐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수를 매겨서 0에서 24점이면 노 리스크에서 뭐 50점 이상이면 특히 좀 하이 리스크다 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일을 측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몇개 조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상태, 배변형, 낙상 경험, 활동. 걸음걸이, 뭐, 이렇게 약물 복용, 뭐, 이렇게 히스토리에서 점수를 해서, 뭐, 여기서 이제 11점 이상이면 낙상 위험도가 아주 높다 해서,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낙상 위험도를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진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간단한 테스트 갖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해도, 우리가 낙상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을 하거나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간단한 것 갖고 하면서 이 사람의 낙상에 대한 아마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아마 제가 보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아마 직원들이나 또 주변에 케어하시는 분들 훈련시켜서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팩토리하게 이제 우리가 낙상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병력이라든지 아까 낙상의 병력 이런 것들 주변의 환경이나 횟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신체 검사, 보행 능력, 균형 능력이라든지 신경학적 근력이라든지 심혈관계 또는 비전이나 또는 청력 또는 발이나 신발 같은 검사 이런 신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ADL 일상생활 활동 능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또 환경을 평가해서 이렇게 멀티팩토리하게 다 측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요인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평가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멀티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중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중재하는 요법.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요법이 한 세트라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은 경우 할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이 환자한테 어떤 게 필요하다 해서 그런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서 그런 요소들만 이제 또 이렇게 잘 미리 매니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아마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한번 케어하는 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외래베이스에서는 좀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약물이 되든지 또 환자분이 어떤 균형 감각이나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아마 저는 이제 이런 쪽에 많이 해야 되고 좀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요법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환경을 얘기했는데 이런 계단이 되든지 욕실 또는 거실이나 복도, 전기 코드, 주위에 물건 같은 거 정리하는 거, 바닥에 물기 제거하는 거, 미끄럼 방지 세트, 조명, 그다음에 침대, 뭐 화장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은데. 여담이 있자면 저희 춘천성심병원에서 노인 춘천시립 노인병원을 개소를 한 3, 4년 전에 했거든요. 5년 전에 했는데 저희 병원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저희 이사장님이 못하겠다 반납해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노인분들을 해서 위탁병원을 하다가 노인분들 넘어져가지고 골절이나 뭐 사망이나 뭐 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는 사람이면 여러 가지로 좀 따질 게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결국은 그 감당하느니 우리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저희가 사실 반납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제 노인분들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좀 신경 쓸건 많지만 실제로 아까 우리 김민석 원장님 제가 얘기 들으면서 이런 신경 쓰는 거 플러스에다가 그 환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시고 또 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 내면에서 느끼는 그 리워드라 그럴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더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인을 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 청년이나 학생들 또는 이런 분들 보는 것보다 훨씬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건 참 뭐라 그럴까? 좀 순수함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렇게 좀뭐 사이코서라피 한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같이 맞장구 쳐주고 뭐 그러더니 뭐 해도 그 반응이 금방금방 오고요. 또 나가실 때 어떻게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는지 하여튼 문 나갈 때까지 계속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리워드를 느끼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조심해서 잘 미리 해주고 또 노인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이제 안경, 시력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엉덩이 보호대 이런 것도 착용을 해서 이런 골밀도가 낮은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미끄럼 방지 양말, 더신을 착용해서 실내 생활을 할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 약물 때문에 생기는 거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낙상 예방법은 여러 가지 카펫에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카펫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서 계단을 잘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또 더러우면 고르지 않는 것, 또 고무바닥에 굽이 낮은 신발을 좀 신게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꾸준한 운동과 근력, 또 영양을 섭취해서 이렇게 근력 운동과 영양을 잘 골고루 해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궁극적인 건 이것을 해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운동으로서 추천되는 건 이제 간단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올려서 5초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쪽 반대쪽으로 5초 동안 해서 이걸 10회 정도 반복해서 이 다리나 하체 이제 근력 운동을 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이제 어떤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힘든 분들한테 이렇게 베개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또 한쪽 다리를 5초 동안 하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조금 더 심플하게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근력 운동에 하지 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데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운동이나 약물 같은 거 시력 저하가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식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이런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도폐쇄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응급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사례가 들리거나 이제 뭐 막히거나 했을 때 주로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호흡이 잘안 돼가지고 이제 금방 이런 사인이 나타나서 배 상, 목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목의 하부나 배가 상부가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아 이게 혹시 질식이 아닌가, 혹시 뭐 걸리지 않았는가, 노인분들한테 또 자기 표현을 잘 못하시고 또 아무래도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오면 또 심하면 이렇게 사이노시스가 올수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갑자기 이상한 이렇게 행동이나 포즈를 취하면서 호흡이 가빠지면 이건 질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 의심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물의 위치와 종류를 확인하고 특히 이제 구역질이나 기침 같은 걸 자주 이렇게 확인하는 있는 경우에 또 이제 질식을 생각해 볼수 있겠고, 그래서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는 큰 기침을 해서 뱉도록 하는데, 아까 보였듯이 이렇게 이런 자세에서 이 등, 어깨 이 양쪽 견갑골 가운데를 이렇게 빠르고 세게 치는 동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뺄 수가 있고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의식이 주로 누워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누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옆에 누인 상태에서 이 가슴을 갖다가 발로, 이렇게 좀 지치면서 예, 빠르고 세게 좀 치면서 이것도 이물질을 빼낼 수 있는 경우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임리히 방법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하임리히 방법이다. 뒤에서 쓴 다음에 배에다가 양 손을 갖다가 놓은 상태에서 세게 당겨주기를 한네 차례 정도 이상 해서 순간적으로 확 압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는 방법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간혹 이제 임산부라든지 굉장히 오베스한 환자한테 좀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등을 치는 방법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고, 이런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이제 강하게 압력을 줘가지고 보통 친 다음에 또 배에 압력을 줘서 나올 때까지 몇번 압력을 줘서 입을 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왔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물질을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임리히 방법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상과 질식했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리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